뷰티 의학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뷰티 인사이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네. 뷰티 인사이드. 아름답지 않아요? 이름도? 뷰티 인사이드 그 첫 시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치아의 고른 배열이라고 해요. 네, 그런 설문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복 중에 하나예요, 치아가. 슬리피스는 조금 엉망이죠.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 주변에도 교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치아 교정이라는 게 사실 뭐 하루아침에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아 교정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치아 교정에 앞서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 당연히 치과겠죠. 그쵸? 제가 치과에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최근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치아 교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아 교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철길이라고 불리는 교정장치입니다. 그로 인해 치아 교정을 망설였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곳은 자신 있게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기에 원장님을 바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나지 않는 빠른 치아 교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황재호 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교정이 되게 인기잖아요. 네. 노도노도 교정을 하는데 일반 교정보다는 시크릿 교정이 더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정인가요? 아, 네. 단어 그대로 시크릿 교정입니다. 일단 밖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환자 본인이 교정을 하는 거를 모르게 교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투명한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치아를 배열한 후에 그 설치계, 즉 치아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장치를 부착하여 치아를 고르게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크릿 교정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 교정 이제 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트리오스 뭐 3D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레이 스캔 CT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네. 또한 그 후에 그 환자분의 이제 얼굴형이나 악궁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교정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다른 치료를 위한 협진을 필요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단계적인 또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시크릿 교정이라고 하면 일반 교정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정도 걸려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투명 교정 장치보다는 네. 길게는 3개월, 빠르게는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진단을 진행하는데요. 많은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구축으로 다양한 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치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얼굴에 맞춰 스마일 라인 완성과 얼굴 라인을 고려해 진단을 하는데요. 건강한 구강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치료법이기도 해 건강과 심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장치 한번 껴보시죠. 원장님, 그런데 그 투명 장치 이외에도요, 지금 보면 안쪽으로 철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떤 장치예요? 저건 이제 하이브리드 장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요새 이제 교정 트렌드가 좀 티 안 나게 하는 교정이 트렌드입니다. 근데 저 장치를 이제 붙임으로써 더 빠르게 교정하는 효과도 있고요.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보통 아시는 투명 교정 장치로 네. 할 수 없는 환자들도 이 장치를 사용하면은 교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 해봤는데요. 빠르고 쉽게 티 안 나게 교정하는 방법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죠?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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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교정에 대해서 더 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황지호입니다. 네. 요새 치아 교정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 해가 갈수록 심미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도 체감적으로 교정이나 심미에 관한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꼭 치아 교정을 해야 되나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치아 교정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네. 보통 말하는 부정교합이 있으신 분들이 치아 교정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부정교합이 있으신 분들은 돌출이나 아니면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웃음을 짓는 심미적인 문제부터
발음이나 씻는 것, 저작 같은 문제를 갖는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일단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치열이 완성되는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될 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치아 교정만으로도 양악수술을 한 것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나요? 일단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에 손을 대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아 교정은 그만큼의 효과를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 교정을 함으로써 그 얼굴형의 변화는 확연히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라미네이트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치아 교정하지 않고 해도 괜찮은지. 일단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치아에 손을 어느 정도 대게 돼요. 깎는 실수이긴 한데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치아를 얼마나 보존을 하면서 그 라미네이트를 시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정을 하게 되면요, 치아 안에 그 하이브리드 장치라는 거를 부착하게 되는데 뭔가 발음을 하거나 뭐 먹는 데 불편하다거나 그런 게 없을까요? 아무래도 장치 자체는 최대한 얇게 제작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와이어도 그 최대한 밀착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감이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 사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 적응을 하게 되셔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치아 교정을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꼭 알아둬야 할 말들이 있다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뭐 가장 중요한 게 교정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아니면 어떤 장치를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를 정확한 위치에 놓고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 유지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꼼꼼한 진단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가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네. 네,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치아 교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황재호 원장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